네, 저는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쌓으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쌓으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판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평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면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되게 궁금하고. 근데 실력은 기본이고 평판이 이 사람과 같이 뭔가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요일 오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두 분 평판에 대해서 뭐 겪은 바라든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평판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 없을 때 이야기할 때 나쁜 이야기가 돈다 그러면 진짜 끔찍한 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베이 사업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이베이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디스크리션 이렇게 설명 쓴 다음에 사람들이 오더를 하면 그걸 대신 보내주고 제가 30%를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비즈니스 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운데 이 평판 쌓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잘 보내주고 제때 보내주고 커스터머 서비스 잘해주고 이랬을 때 그쪽에 받은 사람이 좋은 제품 왔다 그랬고 뭐 이렇게 평판을 매기는 게 있어요. 별점.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10점 만점에 가까워야 이게 평판이 좋은 거지 조금 9점만 내려가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봐요. 이거 이베이는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돈만 받아먹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평판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뭐 별점 매기진 않지만 저한테 뭔가 거래를 하거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나름대로 평판을 매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평판들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저는 비즈니스가 잘 됐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짧게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정직하게 또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그렇게 나쁜 평판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니, 글 쓰는 사람한테는 생산해내는 콘텐츠가 나는 평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 유대인들이 좋은 평판 쌓는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뭐 브랜딩, 이미지 이런 현대 경영학적인 요소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원칙에 좋은 평판을 쌓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은 뭘까요? 좋은 평판은 말 그대로 저는 윈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탈무드에도 나와 있듯이 옳은 길이 뭐냐 그랬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웃한테 칭찬받는 또는 존경을 받는 그런 길이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피자를 쓸 때 공정하게 하려면 네. 피자를 쓰는 사람과 네. 그걸 가져가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이렇게 분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쓰는 사람이 나누기까지 하면 자기 몫을 크게 하겠죠. 네. 근데 나누는 사람 따로 두면 자기가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네.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평판을 쌓기 위해서 제3자의 입장, 제3자의 시각을 늘 이렇게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 그러니까 제3자의 좋은 평판들이 소문이 났을 때 우리 비즈니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신용기관들, 제3의 기관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거나 또는 내 비즈니스를 평가하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쁜 평가가 오면 교정을 하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마땅치 않겠어요? 좋은 평가를 받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미국 유통업을 그 만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만든 힘의 원천이 그 평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에 이민 와서 대부분 뭐를 했냐면 처음에는 대구잡이를 했어요. 대구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모피, 필라델피아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디언들이 사는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필라델피아가 되고 뉴욕에 들어왔다가 롱아일랜드 위에 조금 올라가면 뉴포트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제3의 유대인 도시가 되는데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대구잡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행상을 하기 시작해요. 행상.
그런데 그 당시 행상은 다른 나라 사람 이민자들은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전문 품목을 갖고 다녀. 내가 이제 직물 장사하면 직물만 갖고 다녀. 가방 속에 주얼리 장사면은 주얼리만 갖고 다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수레를 사가지고 수레에다가 전문 품목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가지 품목을 갖고 시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유대인 행상만 오면 좋아해. 네. 왜? 거기는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뭐 생활용품, 냄비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테이션 주얼리도 있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의 수요에 더 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또 다 유대인을 쫓아해. 그러니까 요번에는 유대인들이 아예 트럭에다가 각종 물건을 싣고 이제 지방에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쫓아하니까 유대인은 그때 뭐를 개발하냐면 다이렉트 메일 카다로그 장사를 시작을 해요. 대신 사람들이 실물을 보는 건 괜찮은데 카다로그에 있는 사진만 보고 주문하기는 좀 깨름직한데 그래서 유대인이 정한 원칙이 무조건 환불정책이야. 예. 카다로그 보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조건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다로그 판매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트럭을 가지고 다니다가 점점 커지니까는 이제 갖고 다니지 않고 아주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드럭스타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칸막이로 해놓고 그리고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방식을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네. 근데 그 백화점은 뭐가 틀리냐면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가격 경쟁을 해. 어떻게? 품질을 보증해주고 무조건 환불 정책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주고. 그러니까 품질을 보증해주는 대신에 유대인들끼리 정가제를 도입해. 정찰 가격제를. 그래서 아 백화점에 가면은 좋은 품질의 거를 정가로 살 수 있다. 뭐 가격을 뭐 속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로 그들이 이제 백화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근교의 큰 아울렛 몰로 발전하고 오늘날의 온라인 판매 이르기까지 이 유통업 중심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평판이라는 거를 신뢰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통업이 커올 수 있었던 거예요.